이 시대는 많은 이단들의 위협이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이단들의 위협 가운데 그 이단의 위협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단 자체를 연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단에 이겨보겠다고 이단을 막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단 사이트도 막 가보고 그런 분이 간혹 계세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짜를 분별하고 가짜를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진짜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진짜를 경험하면 가짜는 금방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을 분별하고 이단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방법. 수많은 이단들이 내게 위협해 올 때, 여러분 길 걸어 가시다가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런 질문을 받는 때가 있죠. 여러분, 그렇게 이단의 위협들이 올 때, 그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정확하고 확실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확신. 예,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근데 이 구원에 대해서 오늘 성경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구원을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은 조금 다른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구원은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방법, 그것은 내게 이 구원이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고, 또한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알아야 분별하고 알아야 승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먼저 맨 뒷구절인데요. 우리 5장 13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여러분의 아멘. 지금 요한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왜이 글을 썼는지, 왜이 글을 지금 보내고 있는지,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고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걸 금방 아는 줄 알았어요. 내가 구원받고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금방 아는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닌 것이죠. 오늘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글을 보내고 있는 대상은 넌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에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는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글을 읽는 사람은 다 구원받은 사람일 텐데, 근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즉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모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내 인생은 분명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에는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저가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실은 저 개인에게는 쉽지 않은 말씀이었어요. 이 지난주에 이어지더라고요. 지난주는 사랑에 대해 설교하기가 참 힘이 들었는데 오늘은 영원한 생명 역시 힘들더라고요. 아니, 말씀을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원한 생명이 오는 것이고,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생명하고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전혀 다른 영원하고 무한한 폭발적인 능력이 있는 그런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내 인생에 그러한 생명이 있는 것이라면, 내 인생에 그런 생명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어야 할 텐데, 아니, 당장 저를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무기력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성경의 말씀은 그냥 말씀에 불과한 것인가?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존재했던 기록에 불과한 것인가? 이건 이론인가? 실제 내 인생에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인가 하는 정말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의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하나 대답을 해줍니다. 뭐냐면, 내가 이 글을 여러분에게 쓰는 이유는,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있지만 모를 수 있다는 것이고, 있어도 모르면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지 않게 되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난 구원받았어요. 내 삶에 왜 영원한 생명의 역사, 이 풍성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죠? 그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음을 모르고, 그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믿지 않고 믿지 않으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알았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좀 제안해 드립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이 말씀에 적혀져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말씀 속에는 내가 구원을 받았을 때 이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폭발적인 것인지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실은 저도 부족하거든요. 저도 의문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젯밤에 고심했습니다. 정말 내가 이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설교를 할까? 고심하며 잤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좀 제안하는 것은 우리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영원한 생명의 삶을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이렇게 아멘을 적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영원한 생명의 삶을 한번 시작해 봅시다. 말씀이 그것을 보여줄 거예요. 제가 작은 간증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젯밤에 그 생명에 대한 그 고심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너무 고심을 해서 자버렸어요. 너무 고심하다 보니까 피곤해서. 근데 아침에 정말 걱정이 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할까.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일찍 일어나는데 이렇게 딱 일어나는데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허리가 아픈 거예요. 허리를 못 펴겠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걸어갔던 모습을 재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걸어. 제가 아까 오후만 해도 어떻게 걷고 있었냐면 이렇게 걷고 있었어요. 이렇게. 저를 보는 사람마다 허리 아프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오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설교해야 합니다. 제가 영원한 생명의 역사에 대해 설교하는데 제가 허리를 이렇게 하고 설교하면 어떻게 하나니? 영원한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이렇게 걷게 되었어요. 허리가 아프지 않아요. 별로 감동하지 않으시군요. 전 놀라운 일이었는데요. 여러분, 작은 생명의 역사에서, 여러분 지금 보니까 제가 너무 멀쩡해서 그 믿어지지 않는 표정이시네, 진짜. 여러분, 저는 그 이 생명의 역사가 뭐 지금 작게는 제가 허리가 아프다가 허리가 나았습니다. 뭐 이러한 작은 간증이지만, 그러나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육이 회복되고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자,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과정입니다. 첫 번째, 6절에서 발견하는 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예수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구원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먼저 예수님에 대해 소개합니다. 실은 요한일서 말씀은 계속 예수님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은 조금 특별한 표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물과 피로 오셨다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과 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심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함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물을 통해 오신, 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물로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실 때 물로 세례를 받은 장면을 여러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유독 물로 세례를 받은 그 사건을 지칭하며 예수님은 물로 오셨다고 이야기할까요? 그 까닭은 예수께서 물로 세례를 받은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 이것은 실은 죄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세례는 세례 요한이 주었던 세례, 회개의 세례, 죄사함의 세례, 회개의 세례, 죄 있는 자가 그 죄를 씻는 세례.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세례도 사실은 의미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죄 씻음과 그리고 중생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세례의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는 본질적으로 죄인이 받는 것입니다. 이건 죄 없는 자가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는 분이십니까? 없는 분이십니까? 그분은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이 죄사함의 세례, 이 세례 안 받아도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장면은 뭐를 보여주는가 하면 예수님의 자기 낮추심을 보여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즉 성자 하나님이셨던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께서 100%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자의 조건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 몇 번 함께 나누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짧게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나의 구원자의 조건은 첫 번째 100%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왜이죠? 왜냐하면 날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 죄를 대신 짊어져야 하는데 내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그분은 죄 없는 존재여야 하고 죄 없는 존재는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분은 죄 없으신 하나님뿐이십니다. 나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셔야 해요. 그러나 동시에 나의 구원자는 100% 인간이기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내 죄의 저주와 내 죄의 심판을 대신 받기 위해서는 나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 십자가의 고통과 시련과 죽음을 다 몸소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의 구원자는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해야 돼요. 구원자의 조건,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신 분, 100% 하나님이 100%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상 이런 분은 몇 분 계셨습니까? 한 분 계셨습니다. 예수님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오직 예수,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예수님 물로 오신 분일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그분은 피로 오신 분이에요. 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셨다면 그분이 피로 오셨다는 것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대신해서 그 피를 흘려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왜 피를 흘리셨나요?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죄사함을 위해서는 피가 필요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서 우리는 바로 이 피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피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생명을 대신하는 피가 흘려져야 되는 거예요. 생명에 피해 있기에 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누군가 내 대신 피를 흘려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피를 흘려주심으로 내게 생명이 오기 시작했는데 이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 죄 없는 자가 내 대신 죽고 피를 흘려야 합니다. 여러분, 역사상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분은 몇 분 계십니까?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오직 예수. 여러분, 오직 예수뿐입니다. 구원자, 나의 구원자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절 속에서 우리가 두 번째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합니다. 조금 내려오셔서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서 발견하는 두 번째, 우리 신앙의 구원을 받는 구원의 원리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말해보시겠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잘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뭐 하는 사람? 믿는 사람. 여기서 주목해서 볼 부분은 누구든지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누구든지 무슨 조건을 가졌든 무슨 어떤 환경을 가졌든 어떤 스펙을 가졌든 어떤 외모를 가졌든 뭐가 됐든 그가 어떤 과거를 가졌든 어떤 성격을 가졌든 그가 아무리 더러운 죄를 지었을지라도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가 만약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만약 그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만약 그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졌을 때 그때 나의 모든 죄가 대속된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그의 인생에는 이미 하나님의 증거가 임한 것이다. 바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준은 행위가 아닙니다. 기준은 노력도 아닙니다. 기준은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믿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시죠? 난 아무리 해도 안 믿어진다고요. 정말 어떤 분이 상담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안 믿어진대요. 아무리 애를 써도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답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아무리 애를 써도 믿어지지 않아요. 답은 뭘까요? 답은 애를 그만 써야 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노력을 그만해야. 왜냐하면 믿음은 애써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노력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함께 우리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앞쪽으로 돌아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성령은 진리이십니다. 증언하시는 이가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이 서로 일치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는데 더 큰 하나님의 증거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입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는 오직 예수, 즉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죠? 10절 말씀을 보시면 믿어야 해요. 딴 건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그리고 6절부터 9절 사이에 이 말씀은 어떻게 그 믿음이 생길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믿음이 생기는 것인가?
6절 말씀이 설명해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시죠?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시면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증거해 주신다고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이 내게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내 결심이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알려주셔야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심어주셔야 내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함께 계속해서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에서 바로 성령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에 대한 말씀이에요.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진리가 뭐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시면 그 성령께서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해주시는 일이 있어요. 그분이 하시는 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누구의 영광이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이시고 성령님은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영이세요. 예수님과 성령님은 서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강력하게 경험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해요. 예수님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세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은 또 한 가지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셨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자는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주집으면 내가 만약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성령님이 이미 오신 것이다 이런 뜻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만약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다면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있다면 이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고 나의 의지가 아니고 나의 결단이 아니고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내 안에 심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선물입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그분을 믿을 수 있다면 그 믿음도 선물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어떻게 믿음을 품을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믿습니다! 이렇게 100번 외친다고 해서 1000번을 외쳐도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게 믿음이 생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내게 믿음 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 정확히는 성령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이 없습니다. 제게 믿음이 없으니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내가 믿겠다고 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부어주시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때 놀랍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원리는 굉장히 역설적인 것이죠. 마치 수영을 할 때 몸에 힘을 주면 줄수록 물 속에 깔아앉고 몸에 힘을 빼는 순간 물에 뜨는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내 힘을 뺄 때 인생이 뜨기 시작해요. 제가 그저께 독수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요. 독수리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독수리인가 보다 하면서 하늘을 봤는데 새 한 마리가 날고 있었어요. 독수리 같더라고요. 근데 그 날아가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날아갈 때 날개를 파닥거리지 않더라고요. 안 파닥거려요. 날개 고정해요, 고정. 그리고 날아가더라고요. 높이 쫙 올라가더라고요. 어떻게 날개를 파닥거리지도 않는데 쫙 올라갈까요? 기류를 탔기 때문이죠. 기류를 탔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신앙은 그렇게 돼야 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파닥파닥파닥 거리면 그러면 닭이에요. 닭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닭이. 그리고 닭은 파닥 거려봤자 못 날아요. 그래서 난 왜 못 날까? 왜 아무리 파닥 거려도 못 날까? 파닥 거리기 때문에 못 나는 것입니다. 원래 못 나는 거예요. 파닥 거리면 못 날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날 수 있을까요? 독수리처럼 바람에 몸을 맡기고, 성령의 바람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면 하늘 높이 날아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분명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난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조금 전만 해도 막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신기해요. 여러분, 조금 전만 해도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나는 절망 상태였는데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오시기 전에는 절망 가운데 오신 분들, 이 예배 오기 전에 무기력함 가운데 오신 분들, 아무리 애를 써도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았던 사람들, 이 예배가 마칠 때 여러분의 시선과 관점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모든 것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렇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성령,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돼요. 구원이죠. 구원은 그냥 생명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냥 생명, 겨우 죽다 사는 생명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생명은 영원하다고 표현합니다. 이 영원함의 말 표현 속에는 무한함이 포함되어 있어요. 무한한 생명. 이 생명은 써도 그치지 않는, 마르지 않고 닳지 않는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 풍성한 생명, 넘쳐나는 생명, 강력한 생명, 폭발적인 생명. 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나의 인생을 덮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 영과 혼과 육을 다 뒤덮을 것입니다. 내 영혼을 이 생명이 덮을 때 내 영이 살아날 것입니다. 내 육신을 이 생명이 뒤덮을 때 내 육신이 회복될 것입니다. 내 인생에 이 생명이 임할 때 문제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역사, 전 영원한 생명이 무엇일까 묵상하다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네 가지 중요한 이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란 먼저 뭔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영원한 생명을 흔히 생각하기를 시간의 길이로 여깁니다. 천년만년, 십만년, 백만년 사는 거, 이거 영생입니까? 이걸 영생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시간의 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길게 사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통 속에, 절망 속에 고통당하며 백만 년을 살면 그건 저주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길이가 아니에요. 그 삶의 질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정확히 영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이 뭐죠?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과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여기 성경은 영생을 시간 길이로 말하지 않고 있어요.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 합니다. 아는 것. 여기서 이 안다고 말할 때 이 안다는 것은 정보를 아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그 알밀한 하나님과 사귀어서 아는 거예요. 영생이란 뭘까요?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영생이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예요. 그걸 영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영생이 죽은 다음 시작하는 게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난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영생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건 너무 먼 이야기예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그러면 지금 내 삶은 뭔가? 오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영생이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어서 아는 삶이다. 그러니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친밀하고 그분과 사귀고 그 사귐의 삶이 지금 시작된다면 여러분, 영생의 삶은 바로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삶은 천국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천국의 삶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바로 지금 이곳에서부터 영생은 시작된다. 아멘. 삶은 달라집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의 삶이에요. 강력한 생명의 삶.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영적 회복을 경험하는 삶. 예. 첫 번째, 영원한 생명이 나의 영혼을 덮을 때 나는 영적 회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에서 발견해요. 그는 영적 갈망이 있었던 인생, 메말랐던 인생,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었던 인생에 그는 남자를 찾아다녔어요. 다섯 명이나 찾았어요. 하지만 그는 고백해요. 다섯 명의 남편이 있었으나 아무도 내 남편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만족이 없고 사람에게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는 죄악을 쫓아갔지만 만족함이 없어요. 갈급함은 더해갑니다. 왜냐하면 그의 그 갈급함은 세상의 것으론 채울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영원하고 무한하고 풍성한 끝없는 하나님의 생명만이 채울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인생이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왕따였고 그는 그 마을에서 배척당하는 사람, 비난받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마을의 부흥의 주역으로 바뀝니다. 그는 그 마을로 달려들어가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통해 그 마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역사예요. 이 역사가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 두 번째입니다.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치유를 경험하는 삶. 예, 치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영적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 아시죠? 전인적 관점이에요. 영과 혼과 육 모든 것을 합쳐서 기독교는 인간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 영적, 그리고 육적, 사회적, 전인적, 삶 전체의 회복과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 삶 지금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 시작하는 걸.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걸렸던 여인의 이야기. 그는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그는 기력이 소진됐어요. 12년 동안 피를 흘렸기 때문이죠.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에게 하나가 있었는데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내 병이 나으리라 라는 믿음이 하나 있었어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갑니다. 온 힘을 다해서 기력을 다해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어요. 터치.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생명, 영원한 생명, 무한한 생명, 폭발적인 생명이 그
처치 가운데 그의 인생에 흘러 들어왔어요. 전에도 함께 나눴죠.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반대 일이 일어나요. 건강한 사람과 질병이 있는 사람이 만나면 질병이 건강한 자에게 옮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안에서는 달라요. 예수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질병이 만나면 질병이 생명에 옮아가는 게 아니라 생명이 질병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이 흘러간 것이죠. 어떻게 흘러갔죠? 마태복음 9장 22절의 말씀에 그 방법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따라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음이니라. 뭐가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나를 연결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예수님과 나를 연결하는 파이프예요. 거기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오기 시작해요. 내 인생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여기 육체에 질병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저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며 설교를 준비하며 그것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영원한 생명이 설교될 때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폭발적인 생명, 질병을 몰아내는 생명, 여러분 모든 연약함을 몰아내는 그 생명의 역사가 모든 육신을, 인생을 덮을 것입니다. 아멘.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원한 생명은 뭔가 현실을 이기는 거예요. 현실을 이기는 삶.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으면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가? 아니죠.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딜레마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려움이 없는 줄 알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반응이, 반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의 차이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반응의 차이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문제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발견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 잘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는데, 너무 잘했는데, 근데 잡힙니다. 잡히고 매질을 당해요. 아주 심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버려요. 절망적이지 않아요? 정말 내가 잘했는데 갇혀버린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반응이 다른 것입니다. 함께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관리들은 그들을 심하게 때린대.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매질을 심하게 당하고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 한밤중에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해야 될 타이밍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을 다스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문제의 지배를 받지 않고 문제를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좋아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어려운 일, 상상할 수 없는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내게 구원을 베푸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확실한데, 내 인생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확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라 이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찬양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함께 사도행전 16장 26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옥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모든 쇠고랑이 다 풀려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놀랍지요? 여러분, 찬양의 능력이지. 하나님이 임하시면 모든 문제가 풀려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우리가 자세히 읽진 않지만 이 장을 쭉 읽어보면 그 이후에 일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무슨 일이랍니까? 간수가 오죠? 간수가 와서 지금 옥문이 다 열려버린 것을 보고 죄수가 도망친 줄 알고 막 죽으려고 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말하죠. 우리 아직 도망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냐고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유명한 구절이 바로 이때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갇히고 매질을 당하고 그렇게 감옥에 갇히도록 내버려 두었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그 이유는 그 감옥에 구원을 받아야 될 간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간수를 구하기 위해 그 간수를 전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그 감옥에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한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 갇히게 하셨다면 이 감옥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바로 감옥 간수가 구원받는 일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 환경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마지막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는가? 생명을 전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말씀드렸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간당간당한 생명이 아니에요. 겨우 구원받고 겨우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생명은 풍성한 생명이에요. 영원하다는 것은 무한하다는 것이죠. 무한한 생명이 내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세상에 막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목마른 사람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 생명이 풍성할 것입니다. 영원토록 솟아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그 영원한 생명이 솟아나는 그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뭐라고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특별히 이 배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배는 나의 인생 내면으로부터 솟아나는, 내 영혼으로부터 솟아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흘러나리라. 여러분, 이것은 생수의 강입니다. 생수의 샘이 아니에요.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로부터 강이 흘러가요. 생수의 강, 생명의 강, 성령의 강이 나로부터 흘러가기 시작해요. 언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셨어요. 그 생명은 마치 강물처럼 나를 통해서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강물은 누가 먹는 것입니까? 이 강물은 누가 마시는 강물입니까? 내가 마시나요?
못 마십니다.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이 강물은 누가 마시는 강물입니까? 나 말고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이들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넘쳐나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의 새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 있는 그 가정에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입니다. 여러분 가 있는 그 직장에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내신 이 서울 땅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왠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 폭발적이고 강력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그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것은 단순히 나의 유익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비전, 생명을 전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그 안에서 나는 구원함을 받고 생명의 역사가 내 인생에서 강력하게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 생명이 내 영혼을 덮으면 영혼이 회복을 얻고, 내 육신을 덮을 때 내 육신이 고침을 얻게 되고, 그 생명이 내 인생 전체를 덮을 때 문제는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생명은 나를 통해 흘러 넘쳐나서 온 세상을 향해 흘러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일 가운데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생명의 역사, 풍성한 역사, 그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생명이 없지 않다는 뜻이에요. 있습니다. 이미 있습니다. 다만 내가 모르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생명의 역사가 아직 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가정과 직장과 이 시대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되시는지 아시겠어요? 생명은 이미 넘쳐나고 있습니다. 있다니까요. 다만 내가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래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생명의 역사, 우리 가정의 생명의 역사, 직장의 시대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소원함이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나를 통해 이 시대 가운데 흘러가고 가정이 변화되고 세상이 바뀌고 직장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있는 자들마다 생명의 역사는 흘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간절히 주여 세 번 외치며 이 생명의 역사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오직 예수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예수,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아버지 주께요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나의 소망 죽어가는 모든 심령들이 살아날지어다. 나의 미리 모든 질병의 권세를 묶기 물로 벗어나갈지어다. 하나님 모든 문제는 깨어질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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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멘 주님 아멘 주님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십자가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두 불신앙이 떠나갈지어다. 불신앙이 떠나갈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게 믿음이 부족하오니 믿음 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큰 믿음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지요. 여러분 나는 기적을 일으킬 만한 그 능력의 믿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이 옮겨질 것이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 나는 알 수 없으나 성령님 하실 수 있는 줄 믿나이다. 행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폭발적인 생명의 역사, 무한한 생명의 역사, 영원한 생명, 끝없는 생명, 한없는 생명, 나의 영혼을 돕고 육신을 돕고 문제를 돕고 현실을 돕고 시대를 돕는 생명, 그 생명이 바로 나를 통해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가운데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에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영적으로 낙망에 있는 사람들, 도무지 절망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는 인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시간이 기다며 저 앞에 나갈 때 육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오늘 생명이 여러분의 육신을 덮을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는 사람, 그러한 분들도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문제를 새롭게 하는 능력, 문제 가운데 있는 인생, 문제 가운데 부딪힌 인생, 예상할 수 없었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새 관점을 열어주시옵소서. 바로 생명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 오늘 이 모든 상황 속에 거룩한 생명으로 나의 영혼과 육신과 나의 인생을 덮어주시옵소서. 길이 열릴지어다. 문이 열릴지어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모든 질병의 권세는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을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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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예 주님 아멘.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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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성령이 오시옵소서. 내 주의 법이 성령이 오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풀어주십시오. 회복을 주십시오. 새롭게 될지, 새롭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는 문제를 풀릴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생일을 이루어주시옵소서. 예. 찬양이었네. 예,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그게 아름다우시네. 성령이, 성령이, 성령이 부르소서, 행하소서,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 나라 그 크게 하시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권세는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생명이 흘러갈지어다. 생명으로 덮여질지어다. 아멘. 주님,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연약한 부위마다 생명이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회복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하나님의 눈이 열릴지어다. 이 시간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폭발적인 생명, 나를 통해 흘러가는 이 생수의 강물이 온 세상을 덮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민족과 열방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영원한 생명, 이것은 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아버지여,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살게 하시고 직장이 살게 하시고 시대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외치며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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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길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지금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영혼이 회복될지어다. 육신이 회복될지어다. 문제는 풀려질지어다.
생명의 사람이 될지어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작은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미래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생수의 강물이 되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더 큰 박수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띵띵띵 천국에 울리는 노래 위위 띵띵띵 주님 들으시네 감사 예수 이름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우리 그 주님을 향하여 선포합시다 사랑스러운 주님 땅과 하늘 찬양해 열방이 넘배해 예수님 유일하신 삶의 이유 자유케 하는 사람 자유케 하는 사람 타오른 눈물처럼 인도하시는 빛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주님 당신은 주 어디 유일하신 주님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